야, 오늘은 칼조개로 이제부터 반말할 거야. 그냥 들어. 여름에 이제 제철 조개, 칼조개. 여름에밖에 못 먹어. 막 움직이지? 칼조개 준비하고 뭐 재료는 뭐 파스타면 파슬리, 마늘, 저 고춧가루 같은 거 그런 거좀 준비해. 그리고 물 끓여. 면 넣어. 그리고 한 6분 삶아. 그럼 이제 팬에다가 불 켜고 이제 오일 넣고 그다음 마늘 빠 그냥 툭툭 쳐서 그냥 팬에다 놓어 손 조심하고 기름 튀니까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그냥 볶아. 면은 중간중간에 저어주고 볶다가 페페론치노나 저런 거 고춧가루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넣어. 하지만 그냥 불 조절하면서 그다음 이제 조개도 넣어. 조심해라고. 튄다. 나처럼 하지 말고 막 넣어. 그냥 조개도 넣어. 그래서 물 부어. 옆에 면수 있으니까 부어. 그리고 조개 익혀. 그냥 익히면 돼. 이렇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, 이 면이 정확하게 익어야 돼. 6분을 꼭 지켜줘야 된다. 6분. 그래야 나중에 저기 이제 팬에다 들어갔을 때 조개랑 같이 잘 볶아진단 말이지. 너무 익혀서 들어가면 퍼진다고. 그래서 오이 파스타가 안 되는 거야. 이걸 잘 지켜야 돼. 6분 항상. 스파게티는 6분. 알덴테로 먹고 싶으면 5분. 잘 익혀 먹을 거면 6분. 그리고 간 한번 보고 이렇게 영상처럼 하면 돼. 그리고 이제 면 같은 거 이제 익었다. 앞에 나는 뭐 이제 감으로 알겠지만 너네들은 그냥 타이머 써. 6분이라고 딱 해놓고 이제 조개 입도 다 벌려지고 조개가 익을 것 같다. 이제 지금 면이 익을 거야. 조개 맛있어 보이지? 칼조개야. 면 넣어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알려줄게. 너네들 맨날 파스타 맛 없지 그냥. 그냥 소금 써서 그래. 맛소금 써 그냥. 조미료 들어간 소금 써야 돼. 창피하지만 써도 괜찮아. 알려주지만 않으면 돼. 다른 먹는 사람들한테. 그냥 꼭 졸여.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, 잘 저어줘야 돼. 계속 중간중간에 한 번씩. 왜냐면 기름하고 소스가 잘 융합되게. 그래갖고 면 담고 조개 위로 올리고 아까 파슬리 다져놓은 거 뿌려. 그래갖고 먹어. 맛있을 거야. 후추도 있으면 넣고. 먹어봤는데 맛있더라. 굿.